나 집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PC방 가야 되나? 아, 그럼 내 노트북 빌려줄게. 아, 그리고 주말에 인터뷰 있어서 한 명 나가야 되는데 혹시 시간 되는 사람 있어? 내가 갈게. 발표 대본이랑 자료 정리해서 글 쓰는 거는 내가 할게. 이 주제 말고 이건 어때? 이게 더 조사하기도 편하고 더 흥미있을 것 같은데. 아, 드디어 자료 조사 다 했다. 외국 사이트까지 돌아다니다 보니 한참 걸렸네. 야, 너 상태 안 좋아 보인다. 어, 어제부터 몸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죽겠다. 오늘 과제 발표 날인데 괜찮겠냐? 다른 조원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그럼 이프제 씨는 자료 조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내가 PPT 만들어 왔는데 어때? 와, 진짜 최악이다. 괜찮긴 한데 내가 조금 수정해 볼게. 이거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분업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저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차차 싸우지들 마시고 서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 조언 중에 씨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뻔뻔하게 자기도 이름 넣어달라고 해서 넣기는 했는데요. 교수님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어떤 주제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어떤 게 좋을까요? 주제는 처음 얘기한 걸로 하죠.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역할 분배는? 오씨는 자료조사 해주시고 오씨는 PPT와 발표 대본, 그리고 제가 발표랑 외부 인터뷰 맡을게요. 괜찮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장을 맡게 된 NTJ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번과 저저번 조별과제 때 조장에서 A플러스 받았습니다. 다들 맡은 일들 잘해주시면 제가 캐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초면이라 많이 어색하네요. 하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명씩 할까요? 그럼 인터뷰는 어떻게 하지? 인터뷰 대상 찾는 것도 한참 걸릴 텐데. 내가 아는 분 중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 있는데 한번 부탁해볼까? 아, 랩 이제 끝났어요. 불편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